온몸에 좀 기운이 없고 만성 피로가 돼요. 좀 많이 피곤하고 일반적인 스트레스보다는 뇌가 피로한 상태에서 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스트레스보다 더 무서운 뇌 피로. 뇌 피로는 쉰다고 해서 그리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. 각종 염증, 고지혈증, 당뇨병,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장소 불문, 언제 어디서나 하루 딱 3분이면 됩니다. 뇌 피로를 해소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우리 딸아이 생각나네요. 아, 저는 저희 어머니 생각나네요. 네.